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후에 길랄 사람 야일에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사사가 세워지되 그 사사는 장사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사사가 세워지는데 사사가 장사되었으라. 또 사사가 세워진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도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끝나더라.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구원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구원도 그 사람이 끝날 때에 끝이 나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야 되고 그 구원자는 자기의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한계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의 끝과 함께 끝이 나더라는 것. 주님은 왜 이렇게 사사가 계속 반복해서 바뀌면서 끝이 나는 걸 기록했느냐. 왜 그는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그는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그 장사된 것이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살던 그곳에 장사되었더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는 거죠. 그리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온 것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하고 우리 육체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육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끝이 있다는 얘기는 육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보이는 이스라엘 땅,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보이는 어떤 사사를 통한 구원,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사사를 세우고 반복해서 그들은 범죄해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얻고 범죄하지 않아요. 근데 사사가 없으면 금방 또 범죄하고 그들은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은 본래가 악해서 결국은 범죄하는 자일 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반복해서 많은 사사가 일어난 것은 결국은 진정한 우리의 사사가 될 수 있는 분. 한 번이 아니라 어떤 그 제한적인 생명 그때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사사가 없는 동안에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영원한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진정한 사사가 우리에게 와야만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 오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리고 고통이 와요. 주님의 구원을 받을 때는 태평을 누리고 모든 것이 부요함을 누리고
그러나 주님의 구원에서 떠나갈 때는 그들은 그 태평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저주가 오고 침략과 노략을 당하고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람의 구원은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 우리의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사사, 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태평과 부요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길로 준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여야지만 사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둘라가 사사가 됐고 그 다음에는 또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각각 지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사사가 되는데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 하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그 율법은 결국 육체의 예법이고 육체의 어떤 예법으로 어떤 제사로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육체의 열심과 노력의 종교 생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을 내서 하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사사를 지명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지명하고 준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준비하신 그분이 언제 오셨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가보겠어요.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언제 무슨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울 때도 때가 될 때 했어요. 무슨 때?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때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나 똑같은 말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네 하지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이웃나라의 침략이라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래서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니까 그때가 때가 찬대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의 값을 요구하는 때 죄가 내 안에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왜 그가 그러한 고백을 했냐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의 마음을 나로 하여금 끌어내려서 결국은 저주 아래로 놓이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느냐? 그 어려움은 결국은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때가 차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만나요? 돈도 많고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예수님 안 찾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내 힘으로 노력해보고 노력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뭔가 갈급하고 공고하고 힘들 때 그때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임하는 때를 말해요. 그러면 나에게 임하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서 뭔가 만족하다고 느낄 때 아니에요.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이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워지고 또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막 이론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다 어느 게 맞지?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봐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또 구제를 하면 무슨 선교를 열심히 하면 된다 해서 열심히 물질을 갖다가 집어넣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또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도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어. 그게 바로 400년 선지자들이 없었던 이스라엘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때가 참해. 무슨 때가 참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나이까? 그 주님을 찾고 찾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느끼고 부르짖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에 사사를 이스라엘에게 세운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BC 몇 년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AD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계예요. 예수님이 딱 경계로 오시고 그때부터 참 복음, 참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 말씀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으면 저들이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여호와 멸시하는 게 뭐예요? 예수 없이 내 힘으로 살라고 하는 거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 이게 예수님을 멸시한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지존자의 뜻을 거스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지존자의 뜻이 무엇인데? 구원인데 지존자의 뜻이 구원이에요. 너를 구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너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 진정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에 열심을 내서 영생 관심 없고 구원 관심 없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다른 많은 우상을 섬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 어둠의 권세자에게 매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묶임이 되어져서 옴짝달싹을 할 수 없어서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돈되어진 속에서 무엇을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내 습성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내 안에 치받쳐 올라오는 거 또는 내 감정을 붙잡고 흔들어대는 거 내가 이게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데 왜 내 마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를 얽매이는가? 이게 매임이에요. 이게 올무예요. 근데 그 올무에서 나는 해방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올무에서 나를 해방해줄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언제냐? 그분을
찾을 때예요. 부르짖을 때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이 감정을 내가 바꿀 수 없고 내 이 고통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고 이러한 나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내가 죄 가운데서 주 앞에 범죄했나이다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주님이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나를 건지시는 도다. 바로 그것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자 아래서 나게 했어요? 사람들은 아버지의 죄가 다 그 자손에게 전가되어져서 아무도 남자에게서 난 자에게서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구원하세요? 죄 없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어 나게 한 거예요.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게 했다는 말은 여자의 태를 통해서 잉태되고 이 세상에 나왔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죄를 전가하는 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아담의 죄를 전가하는 시를 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 죄가 그 안에 없는 거룩한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는 바로 우리가 그 율법 아래서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율법 아래 나오셔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 내 모든 저주, 그 사망이 나한테 값을 요구하는 그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게 하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이제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건 아들의 권세를 말해요. 내가 아들이 되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권세는 바로 아버지가 가진 권세를 가진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권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왕. 우리 하나님은 왕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 중의 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 권세, 그 왕권,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 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중간 역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아래서 속량함, 죄사함을 받고 건짐을 받고 그리고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게 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일지라도 그 앞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4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말하죠. 어렸을 때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는 아들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는 청지기에 그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집을 다스리는 관리자. 그러면 집을 다스리는 관리자를 누구로 세웠냐면 율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어릴 때에는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항상 율법 앞에 자꾸 서게 되는 거야. 율법 앞에,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서서 아이고 나 이거 또 잘못했네, 아유 또 이런 부분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네, 이런 게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게 나를 또 옮아맨 게 있구나, 계속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종살이를 한다는 게 율법이 자꾸 나에게 뭔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이 바로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그러나 아들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장성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권세를 사용하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가 된 사람들은 항상 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할 때 사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워지는 것, 그것은 곧 아이고 우리에게는 사사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율법 앞에 서서 죄를 깨달으면 아, 난 예수님이 필요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앞에 자꾸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종 같고, 말씀이 나한테 자꾸 죄를 깨닫게 할 때는 마치 죄의 종이 된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알고 그것이 내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면 아들의 권세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장성하게 자라고 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지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보세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제는 택한 족속,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대요. 왕같은 제사장. 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왕인데 그 왕권을 아들의 명분으로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왕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이의 중보자.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그의 기이한 빛이 생명의 빛,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그 권세를 누려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어린아이, 율법 앞에 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죄를 깨닫는 것도 유익해. 자라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프고 자라나면서 걸을 내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도 받고 그러죠. 성급해서 뛰려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차곡차곡 먹고 차곡차곡 때가 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때가 되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고 그래서 죄를 깨달은 만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만큼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고 또 죄를 깨달은 만큼 예수님을 찾고 또 주님의 생명을 받아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은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사사기 10장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해요. 야일의 아들이 30명이 있대요.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탔고 성읍 30을 가졌대요. 왕권을 가진 사람은 성읍을 갖고 그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인데 이 사사로 세워진 야일의 아들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하봇 야일이라고 불려지는 길르앗 땅은 신명기 3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3장 14절
같이 봉독해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아멘.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하니 하봇 야일이란 이름은 야일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야일의 성읍이라는 거야. 이 길라 땅이 므낫세의 아들 야일에게 주어졌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그것을 보전한 거예요. 자기 땅으로 보전한 거야. 그 아들들이 30명이 그것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잘 물려 내려와서 계속해서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번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과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들의 손에 붙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한 후에 이 땅이 므낫세 족속에게 주어진 거예요. 원래는 누구 땅이야? 바산왕 옥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기업으로 얻은 다음에 그 기업을 계속 잘 유지한 거예요. 바산왕 옥의 땅, 그 가나안 족속의 땅을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원래가 내 심령이 가나안 족속의 땅이에요. 죄의 족속의 땅이죠. 그래서 죄성으로 가득한 나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를 삼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계속 유지해서 이 땅이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나라 되어야 되는 거죠.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이 땅, 야일이 므낫세의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자기가 취했어요. 자기 것이 됐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냐고 잘 계속 자기의 것이 되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의 것이 됐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웃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침범하잖아요. 근데 이 야일의 자식들은 30명이 있었는데 30명이 그 땅을 그대로 잘 유지해서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이 아들의 명분을 계속 유지를 해야죠. 내게 준 이 기업, 이 땅이 계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어떻게 돼요? 다 빼앗겨.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계속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땅으로서 이것이 잘 하봇 야일이라고 이름이 계속 불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나타냅니까? 아니요. 안 나타내서 오히려 예수 믿지 말라고 해요. 예수 믿던 사람이 오히려 불교로 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도 뭐 오히려 장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사기꾼이더라. 왜 그럴까?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는데 이름의 타이틀은 장로요. 집사요. 또 목사도 못 믿어. 이런 타이틀은 거죽에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나타내는 그 땅을 온전히 유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그 본을 보이고 믿는 자로서의 그 생명이 나타나고 믿는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그들 안에 있어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 사이에 중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진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이에 제사장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서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정말 복을 받고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이스라엘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나타내기 원함이에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이 아니라 이 예수가 바로 당신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걸 자신 있게 말하게 하고 그들이 봐도 정말 저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진정한 구원이더라. 그거를 나타내고 싶은 게 하나님이에요.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을 이들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했을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어린 나귀 30을 탔더라. 어린 나귀를 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말씀한 것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괜히 그냥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나귀도 어린 나귀, 야일의 아들들이 탄 나귀가 어린 나귀라고 돼 있어요. 그 어린 나귀를 탄 이유가 무엇이냐? 스가랴 9장 9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 9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귀를 타신 이유, 왜 그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어린 나귀는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예요. 그곳에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나귀처럼 오셨다. 나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짐을 실어 날리는 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겸손하게 하신 모습을 어린 나귀를 탔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야일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그들은 겸손한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한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용사가 되어지면 뭘 타요? 말을 타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느냐. 그들이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그 땅을 차지할 때 주님이 신명기 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 땅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들이 진군에서 취했어요. 그리고 기업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의 기업인 이 땅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겸손의 나귀를 타야 돼요. 겸손의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맡겨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섬겼다는 것을 야일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30이고 나귀도 30을 탔고 성읍도 30이에요. 똑같이 333. 이 30의 의미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의미하죠. 하나님께 속하여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 안에서 잘 유지해서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나는 얼마만큼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잘 내 안에 보존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거룩한 나라로서 얼마만큼 잘 이 땅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게끔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어떻게 잘 불리워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한다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의 교회죠.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곳곳에 세워졌다고 다 교회냐는 거죠. 다 예수님의 교회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의 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봇 야일이라고 이 이름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겸손의 나귀를 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신 그 겸손을 본받아서 그들도 겸손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 찾아보겠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 바로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언제 내가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느냐. 오직 아들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그것이 그가 천사보다 마치 못한 자처럼,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청지기 아래 종처럼, 율법 아래 종처럼, 율법 아래 종같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못한 것 같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육체라는 한계를 입은 것 같이 온 거예요. 우리가 육체라는 한계를 입어서 천사보다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천사보다 못한 것 같이 이 땅에 왔지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활하면서 얻으셨어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봉독합니다. 아들의 가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했고, 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그 규, 왕이 가진 규, 법을 선포할 때, 명령할 때 쓰는 이 규를 그가 가지셨는데 그가 이 규를 어떻게 가졌어요? 부활하셔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을 겸손의 나귀를 탔기 때문에 바로 그 왕권을 가진 자인 것을 드러냈고, 그는 영영한 주의 나라의 규,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 규는 공평한 규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이 그 규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다, 선과 악을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죽고 부활하시면서 왕권을 가는 기름 부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기름 부음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것은 바로 그가 가지신 이 규, 생명의 부활, 그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기름부음이 임한 제사장, 기름부음이 임한 왕,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름부음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기업으로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하봇 야일, 야일의 마을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 자녀, 몸, 교회가 되어진 거, 이걸 내가 얼마만큼 잘 유지해서 계속해서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그 아들 32 자 끝까지 물려서 그 기업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사람만이, 겸손히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가지신 왕권을 그들이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이 유지된 것처럼 그것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잘 유지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하늘에 가서 왕같은 제자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날까지 이것을 잘 유지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겸손의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그가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이름을 얻지 못하시죠. 우리도 똑같이 그 이름을 하봇 야일의 아들들처럼 유지하려면 예수님이 타신 겸손의 나귀를 다
하셔야죠. 예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유지를 해야죠. 요게 내 기업이에요.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주님이 나에게 이제 율법을 종살이에서부터 잘 훈련돼서 장성한 아들이 되어지면, 용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성읍을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영적인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들의 기업을 이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들의 기업을 이을자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해요. 온유한 자,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면서 그 아래 나귀를 탄 겸손한 심령, 온유한 심령,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유업을 얻을 자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는, 그 유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하버드 아이리라는 이름을 끝까지 불리워졌다라는 거, 이 말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끝까지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겠죠. 그러니 겸손의 나귀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아버지 뜻대로 자신을 드렸을 때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고 진정 하나님 지정한 한 사람이 되어지셔서 그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나도 그 이름을 끝까지 기업으로 얻는 자가 돼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끝까지 보존해서 하버드 아이리라는 이름이 끝까지 그 성읍이 불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게 끝까지 보존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정말 주님, 나로 겸손의 나귀를 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지신 그 규, 공평한 규, 그 아름다운 이름 내가 끝까지 기업으로 물려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야일의 30명의 아들이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그 땅을 빼앗기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이 지켜졌습니다. 야일의 마을이라고 그 아비의 이름을 끝까지 불려지게 하였던 그 아들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됐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바로 예수님의 마을이요, 예수님의 땅이요,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짐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이 끝까지 보존되기 위해 에서는 야일의 아들들이 겸손의 나귀, 어린 나귀를 탄 것처럼, 예수님이 그 겸손의 나귀를 탄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타신 겸손의 자리로 가야겠습니다. 나라는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가야겠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끝까지 우리가 정말 유지할 수 없고 그 아들의 권세를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그 이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이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럽게 여기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명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겸손의 나귀를 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그 자녀의 권세를 유지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땅이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주로 잘 섬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주어진 그 기업이요 그 영광이요 그 권세이오니 그것을 잘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게 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신 우리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